귀여운 척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귀엽고요. 저희 집사람도 어떨 때는 이제 귀엽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귀여운, 네,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진영 군도 마찬가지고, 진영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즘 이제 연기 인생의 모토가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영화도 찍었었고, 그리고 그 아빠랑 아들 부드러운 그런 얘기도 찍었었고,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네. 바디 체인지를 통해서 제가 제 몸으로 고등학생 연기를 하는 게 도전이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도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예,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예.